지난 에피소드에서 오류가 좀 있었죠. 오류가 있던 부분이 KTS 부분부터 여기죠. 여기부터 오류가 좀 있어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이 좀 꼬였었는데 다시 오류를 다 수정을 했어요. 했으니까 좀 깔끔하게 잘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디폴트 엔티티를 구성하는 것까지 다 구성을 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출력되는 내용들, 출력되는 내용들과 그리고 각 이 필드들이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유심히 좀 보고 정확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지 이제 다음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공부할 UI, 그렇죠? UI를 이용해서 실제로 바로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조작할 겁니다. 이 데이터를 조작하는데 그 수면에서 움직이는 메커니즘, 그걸 여러분들이 지난 에피소드와 이번 에피소드 통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올려둔 이것은 다시 보시면은 지난 에피소드에 약간 오류가 있던 코드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업데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 올려뒀습니다. 293 업데이트 요 파일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한 퀴즈를 좀 드릴 텐데 퀴즈는 뭐냐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파이낸셜 리포트까지 한번 여기까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냥 크립토 먼저 크립토는 지금 당장은 쓸 거는 아닙니다만 일단 만들어 놓죠. 올려놓고 크립토 쭉 동작시켜 놓고 그런 다음에 파이낸셜 리포트 또 만듭니다. 파이낸셜 리포트 부분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그리고 고팡 코리아, KTS 갭 코리아 그리고 홍 엔터티, 성 엔터티 등등등 그리고 수풀도 이렇게 파이낸셜 리포트를 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수풀들의 파이낸셜 리포트 여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쁘게 잘 돌아왔죠? 잘 돌아왔는데 메뉴에 있는 요 세 개 얘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국가 물류 인프라 그리고 국가 국세청이죠. 방자동 국세청이고 얘는 금융 인프라 세 개의 공기업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사기업은 이렇게 하나의 사기업 토미 엔터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기업이고 그리고 얘는 디폴트 엔터티입니다. 그렇죠? 디폴트 엔터티 각 자연인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자동으로 할당되는 하나의 디폴트한 엔터티이고 그리고 다음에 수풀들 각각에도 이렇게 재무제표 파이낸셜 리포트를 할당하는데 코리아 수풀에는 크리에이터 네이션 수풀 파이낸셜 리포트 그러니까 파이낸셜 리포트 내용을 좀 볼까요? 파이낸셜 리포트 요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펑션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펑션들인데 어떤 것은 스테이트 수풀, 어떤 것은 네이션 수풀, 그리고 그냥 수풀 이렇게 각기 다르게 구성을 했어요. 왜 다르게 했느냐니까 그렇게 해야지 파이낸셜 리포트에 여기 체인지셋 스키마에 각각이 매칭이 됩니다. 스키마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파이낸셜 리포트 스키마예요. 스키마에 보시면은 네이션 수풀 체인지셋, 스테이트 수풀, 수풀 체인지셋 같은 내용인데 좀 달라요. 여기 있는 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요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잖아요. 그래서 요걸 세 개를 합칠 방안을 지금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각 수풀마다 파이낸셜 리포트를 가지도록 구성했습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나중에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지금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코드를 구성하는 게 이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193번 194번 여기 아니었나요? 자, 193번이었나요? 네, 293번 보시면 한림업에 할당되는 한림수풀은 한림업에 소재한 1만 명의 경제활동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구성합니다. 그죠? 그리고 제주도 수풀은 제주도에 있는 읍면동 각각으로부터 해시를 가져와요. 그죠? 그리고 한국 수풀은 한국에 있는 모든 개인과 단체와 조직과 기관 등의 경제활동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구성합니다. 그죠? 그래서 한국 수풀은 한국 수풀대로 파이낸셜 리포트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제주도 수풀은 제주도 수풀대로, 한경 수풀은 한경 수풀대로, 한림수풀은 다 가지도록 구성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난 에피소드에서 어떻게 됐나요?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통계 지표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누가 먼저 무엇을 했는가가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구 전체, 인구 집단 전체의 통계 정보가 수집되어서 합산되는 곳이 여기에요. Financial Report. 그죠? 그래서 Nation's Financial Report, 국가의 재무지표. State's Financial Report는 제주도면 제주도, 서울이면 서울, 특정 광역 지역의 재무지표. 그죠? 그 인구의 경제 활동에 대한 요약이죠. 그죠? 그리고 환경 스프는 환경면이라고 하는 특정한 읍면동의 경제 지표. 그리고 한림 스프는 한림읍이라고 하는 곳의 경제 지표를 담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봐야 될 한 또 하나의 것이 보시다시피 다 아규먼트가 하나예요. 하나의 아규먼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의미냐니까 다른 원래는 이렇게 아규먼트가 둘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두 개였는데 지금 이 파이낸셜 이 부분은 보다시피 하나로 다 통합을 시켜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만큼 한번 실행시켜볼까요? 이만큼. 그래서 각각의 파이낸셜 리포트를 수풀 등등의 파이낸셜 리포트를 할당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예쁘게 할당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림스풀에 할당된 내용을 볼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좀 한림스풀에 할당된 파이낸셜 리포트이고, 자, 이 파이낸셜 리포트에 대해서 밸런스시트, CF 스테이트먼트 등등등등 나중에 다 연결되는 것들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연결되겠죠. 연결할 것이고, 일단 네이션스풀이 아니라 얘는 지금 어디예요? 그냥 스풀이죠. 스풀이니까 요 스풀입니다. 자, 이러한 스풀, 한림스풀에 소속된 파이낸셜 리포트란 말이죠. 그죠? 이 스풀의 아이디가 이러하고, 그죠? 이 스풀은 다시 스테이트 스풀 여기에 소속되어 있고, 이 스테이트 스풀은 지금 점점점 되어 있잖아요. 점점점 되어 있는 것은 이 스테이트 스풀은 다시 한국이란 국가 스풀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계층적으로 스풀들이 서로 연동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한국 전체의 경제활동에 대한 통계정보가 자동으로 쭈루루미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전에 있던 두 개의 아규먼트를 하나로 합쳐서 합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이 파이낸셜 리포트, 파이낸셜 리포트라고 하는 컨텍스와 요걸 바꿔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밑에 있는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그리고 밸런스 시트도 옆에 있죠. 밸런스 시트도 보시면 지금 아규먼트가 두 개예요. 요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바꿔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여기 웹 환경 하에서 새로운 엔티티를 만들거나 새로운 엔티티의 새로운 밸런스 시스템을 만들거나 하는 것들이 훨씬 더 간단하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간단해지는지는 요 웹 인터페이스를 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위에 파이낸셜 리포트에서 두 개를 하나로 합친 것을 참조를 해서 합쳐져 있는 것을 참조해서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밸런스 시스템, 그리고 밑에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도 있고, 그리고 에쿼티 스테이트먼트 있죠? 요것들도 그렇게 한번 합쳐보십시오. 전부 다 아규먼트가 둘로 다 되어있어요. 요 둘로 되어있는 거, 홍 엔터티를 안으로 여기 있는 것을 잘라서 여기 안으로 뭔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요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요렇게 해서 이전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코드를 수정해보라는 것이 퀴즈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퀴즈까지 해보시고 퀴즈를 성공했다 싶으면은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가 또 상당히 재밌는 주제, 바로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잭션이 실제로 웹 환경 하에서 우리 지금까지 구성했던 이것들이 웹 환경 하에서 어떻게 트랜잭션을 구성되어 나가는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